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핫스퍼가 이번 주말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경기를 펼치게 되고 토트넘 핫스퍼는 현재 리그 5위에 처져 있는 상황인 만큼 4위권 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는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토트넘 핫스퍼의 전담 기자들은 토트넘의 이번 경기 예상 라인업을 발표했고 손흥민 톱, 티모 베르너 윙이라는 굉장히 기대되는 새로운 조합으로 이번 경기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이번 주말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자신들의 홈 구장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으로 불러들이게 되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이 상대하게 되는 크리스탈 팰리스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7승 7무 12패로 리그 13위 자리에 위치한 중하위권 팀으로서 당연히 기본적인 전력 자체는 토트넘 핫스퍼가 훨씬 더 강력한 전력을 자랑하는 팀이긴 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는 항상 복병 기질을 보여왔던 정말 까다로운 팀으로서 올 시즌에도 원정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1-0 승리, 맨체스터 시티 원정에서도 2-2 무승부라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얻어냈었기 때문에 현재 4위권 진입을 위해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쉽지 않은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토트넘으로서는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전 인터뷰를 통해 밝혔듯이 히샬리송 선수가 부상 문제로 인해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손흥민 선수의 득점포를 기대해야 하는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토트넘 핫스퍼의 전담 기자들은 토트넘의 이번 경기 예상 라인업을 발표했고 손흥민 톱, 티모 베르너 윙이라는 굉장히 기대되는 새로운 조합으로 이번 경기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스퍼스는 울브즈와의 경기에서 매우 부진했고 핫스퍼웨이 피치에서 2주간의 훈련을 마친 후 약간의 변화가 필요했다. 데스티니 우도기는 훈련에 돌아왔다. 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 플레이 방식에 큰 도움이 되지만 현 단계에서는 페드로 포로가 돌아올지 확실하지 않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브 비수마와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파페 마타르사르와 제임스 메디슨 사이에서 한 자리를 놓고 싸우는 가운데 미드필더에서 앵커맨 역할을 맡을 사람을 결정을 해야 한다. 최전방에서 히샬리송은 울브즈를 상대로 고군분투했고 최근 트레이닝 영상과 이미지에서 그의 부재로 인해 아마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중앙에서 플레이하도록 강요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티모 베르너와 브레넌 존슨이 팀에 합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알레스테오 골드의 팀, 굴리에모 비카리오 골키퍼, 에메르송 로얄, 크리스안 로메로, 미키 반더벤, 데스틴 유도기, 파페 마타르 사르, 이브 비스마, 제임스 메디슨, 데안 클루셉스키, 손흥민, 티모 베르너. 두 번째 롭게스트의 의견.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요일 오후에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할 토트넘 팀과 관련하여 몇 가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첫 번째는 주말까지 페드로 포로의 피트니스에 물음표가 붙은 라이트백 자리다. 다음 주 일요일에 아스톤 빌라와의 중요한 경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스페인 선수가 빌라파크에서 열리는 경기에 몸 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주일 더 시간을 두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페드로 포로가 일주일 더 활동을 중단하게 된다면 에메르송 로얄은 라이트백에서 선발로 나선다. 로드리고 벤탄쿠르와 이브 비수마가 중원에서 파페 마타르 사르와 제임스 메디슨과의 합류를 위해 맞서면서 토트넘 감독의 다음 결정은 중원에 있다.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울브즈전에서 잠시 벤치로 다시 선택을 받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주에 발표된 훈련 영상과 사진에 히샬리송이 빠졌기 때문에 3톱에서 변화를 줄 수 있다. 히샬리송이 완전히 건강하지 않다면 티모 베르너가 베스트 11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손흥민은 센터 포워드로 나서게 된다. 롭게스트의 팀, 굴리에모 비카리오 골키퍼, 에메르송 로얄, 크리스안 로메로, 미키 반더벤, 데스틴 유도기, 로드리고 벤탄쿠르, 파페 마타르 사르, 제임스 메디슨, 데안 클루셉스키, 손흥민, 티모 베르너. 세 번째, 이브닝 스탠다드, 댄클 패틱 기자의 의견. 토트넘 핫스퍼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히샬리송이 지난번 울브즈전에서 무릎 부상을 입어 약 3주 동안 결장하게 되면서 새로운 부상을 당했다. 시즌 초 최전방에서 활약했던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토요일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을 시작으로 히샬리송을 대신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데안 클루셉스키, 티모 베르너, 브레논 존슨이 3톱에서 윙 두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페드로 포르는 아직 훈련 복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에메르송 로얄이 라이트백을 계속 맡을 것으로 보인다. 데스티니 우도기는 울브즈전 패배 이후 훈련에 복귀해 왼쪽 수비수로 돌아와야 한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미드필드에서 결정전을 앞두고 있는데 이브 비수마, 파페 마타르 사르,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두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고 피엘 에밀 호이비에르, 올리버 스킵, 조바니 로셀소도 팀에 합류했다. 라이언 세세뇽은 주중에 또 다른 햄스트링 수술을 받은 이후 이번 시즌에 다시 출전할 수 없으며 마누르 솔로몬은 수술 후 복귀에 대한 합병증이 계속되는 가운데 훈련 복귀가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있다. 댄킬 패트릭의 팀, 굴리에모 비카리오 골키퍼, 에메르송 로얄, 크리스안 로메로, 미키 반더벤, 데스틴 유도기, 파페 마타르 사르, 이브 비스마, 제임스 메디슨, 데안 클루셉스키, 손흥민, 티모 베르너. 결국 3명의 기자가 내놓은 라인업이 거의 동일한 라인업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송 선수의 빈자리를 대신해 센터 포워드로 나서고 티모 베르너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담당했던 왼쪽 윙에 위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토트넘은 아직까지는 손흥민 톱, 베르너 윙으로 경기에 나선 적은 없었는데 티모 베르너 선수는 비록 마무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지만 손흥민 선수가 좋아하는 컷백 패스나 땅
프랑크풀트 크로스 같은 침투형 공격수에게 특화된 크로스들을 많이 올리면서 실제 도움도 기록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와 티모 베르너 선수의 조합은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조합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한 손흥민 선수는 지난번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도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팰리스를 상대로 토트넘의 승리를 한번 만들어낸 바 있기 때문에 홈에서 펼쳐지는 이번 경기는 더더욱 손흥민 선수의 득점과 토트넘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점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토트넘 아스퍼와 손흥민 선수가 이번 주말 경기에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팰리스와의 경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